12월에 담가두었던 김장김치가 제대로 맛을 뽐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새콤한 김장김치로 맛있는 김치전을 구워볼 텐데요. 김치전 하면 김치 썰고 밀가루 반죽해서 구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쉽지만 약간의 차이로 맛의 차이는 크게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전을 처음부터 구워놓고 식어서 먹을 때까지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김치전 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추 4분의 1로 잘라 만든 김치 한 포기를 준비합니다. 김치를 잘게 잘라줍니다. 저는 배추 속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털어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배추 속을 좀 과하게 넣으신 분들은 배추 속을 걷어내시고 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제 김치가 고춧가루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양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김치를 썰어서 저희 국그릇에다가 담았더니 국그릇 가득히 정확하게 담겼습니다. 오늘 김치전은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저희 집 밥그릇으로 계량했을 때 한 밥그릇 전체가 김치 양이었다면 밀가루도 그만큼 넣으시고요. 물도 그만큼 넣으시면 크게 질거나 되지 않은 적절한 반죽이 됩니다. 청양고추 3개를 쫑쫑쫑 썰어줍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의 비율도 중요한데요. 부침가루가 2개면 튀김가루 하나의 비율을 맞추셔서 동일한 그릇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보리새우 15g을 프라이팬에 볶아서 곱게 갈아 준비합니다. 해물 다시다 반 작은 술을 넣어줍니다. 김치를 넣고 동일한 양의 물을 부어서 반죽해줍니다. 청양고추 썰어 넣은 것도 넣어서 함께 반죽해줍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팬에 기름을 조금은 넉넉히 두릅니다. 김치를 넣은 반죽을 얇게 펴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키포인트인데요. 절대 눌러가면서 김치전을 굽지 않으셔야 겉도 바삭바삭 속도 충분히 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집긴 했지만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지 않고 굽기 때문에 기름이 훨씬 더 밀가루 반죽에 조밀하지 않은 부분을 타고 들어가서 아주 바삭바삭하게 속까지 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름량을 적게 하지 말고 넉넉히 부으시고 구울 때 절대 눌러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를 정리해보면요. 재료 비율 1:1, 김치, 밀가루, 물의 비율이고요. 부침가루, 튀김가루의 비율은 아시죠? 2:1이고요. 해물 다시다 약간 기름 넉넉히 두르는 것, 누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이번 요리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의 키포인트를 기억하셔서 맛있는 김치전 만들어주세요.